저는 오늘 제목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시계바늘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농장에 일꾼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아침 일찍 온 일꾼도 있고 정오에 온 일꾼도 있고 오후에 혹은 이제 일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 믿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장 30절과 오늘 20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돼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한테 밀렸다, 이건 수치예요. 창피한 겁니다.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앞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사람보다 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속적으로 19장과 20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함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여러분이 앞선 자라면 계속 앞서가야 되는 거지 처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도 경쟁 속에 밀리면 처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앞서는 사람이 돼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유명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아주 열정적인 제자였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한다면 한참 선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분위기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건이나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은 업적을 보아도 바울이 훨씬 더 앞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9월이 되면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반짝하는 기간이 지나면 우기가 오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모내기철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인 것처럼 또 가을에 수확기절이 되면 일꾼이 모자라서 난리인 것처럼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그냥 기계로 막 다 하니까 그렇지 옛날 우리 어릴 때 촌에서 자랄 때는 그 농번기에는 일꾼 만져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바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포도원의 일꾼과 품삯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일꾼들은 네 번에 걸쳐서 일을 하러 와요.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이 많은 사람이 우대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천대받는다든지 공부를 많이 받은 한 사람이 우대받고 못한 사람이 천대받는다든지 잘생긴 사람이 우대받고 못생긴 사람이 천대받는다든지 이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인간들이 모인 이 구조상 이 조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기 네 번에 걸쳐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받는 품삯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일찍 와서 일했다고 더 준 것도 아니고 늦게 와서 일했다고 덜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순서상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먼저 와서 땀 흘리고 햇볕과 싸우면서 고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대나리를 줍니다. 일찍 온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저 문 닫을 때 나중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으면 주인이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온 나에게는 뭔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은 더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에게도 역시 한 대나리온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지요? 화가 납니다. 화날만하지요. 일찍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농장을 문 닫을 일을 끝낼 그때 온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주니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항변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 나는 이런 시간부터 와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어떻게 저 일 끝날 때쯤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랬더니 야,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 이거예요. 이 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9시, 12시, 3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이 같은 심지어 일이 다 끝날 때쯤 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임금을 똑같이 주었을까요? 이것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뒤늦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나중에 시작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늦팔자가 핀다. 이거 참 좋은 거죠. 나이 먹어서 늙어서 여유 있고 뭔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걸 느껴요. 목회 말년에 이제 근래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은지 목사를 감치게 여기고요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는 좋아 살겠어요. 좋아 살겠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오신 분들도 잘했지만 지금 온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건강하게 목회를 안정되게 하게 하려고 그냥 관심 가지고 목사를 배려해 주고 이러는 성도들이 근래 온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배나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얼마나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서 유목사 욕했다가는 뒤통수 맞는다.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양과 질에 따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가진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 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산행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 걸어온 삶, 직장의 변화 등등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도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는 단독 목회를 해서 단임 목회를 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그냥 부교육자의 은사지 그 사람이 단독 목회해가지고는 확신이 안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무언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은사 하나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했고 교회 되게 하셨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을 텐데 그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사를 묵히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면 양과 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또 달라요. 젊은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또 다르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많은 학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이것을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양과 질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많은 걸 받지 못했으니까 귀한 거 받지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름받고 누가 나중 부름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받은 후에 지금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그리고 믿음의 체온계를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의 체온계가 냉랭하게 영화로 내려가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의 체온계가 35도, 40도 뜨거워져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현주소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에 일찍 와서 헌신한 사람을 존중은 해줘야 하지만 이들이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전에 왔던 사람들이 삐져서 간 사람도 많아요. 기득권 주장 인정 안 해준다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을 기득권 주장하면서 무시하거나 밀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까 하는 공로주의 이게 드러나기가 쉬워요. 공로주의. 내가 말이야 개척 초기 때부터 사람 웃을 때부터 와가지고 헌신했는데 말이야 목사가 안 알아주고 알아주잖아. 그래도 내일 우리 제주도 가잖아.
30년 넘게 장기 근속하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 가잖아.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쭐거리고 교만하면 안 돼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답답하게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오늘 주님은 일찍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분이 없었어요.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걸려 온 사람들이 목사 좀 섬긴다고 그거 셈 나가지고 막 쪼온다더니 막 이렇게 찍는다든지 하는 이런 짓만 하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아니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냥.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막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성도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는데 우리 못하는 일 집사님이 하시니 성도님이 하시니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온 지 얼마 된다고 이렇게 설쳐? 그럼 온 지 오래됐으면 왜 설치지 않니? 좀 오래됐으면 오래되니까 하고 설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믿습니까? 이거 아멘이 영 기분 나쁜 아멘. 믿습니까? 이 정도 악으로 깡이 들어가야 이게 기분 좋은 아멘이지. 아멘. 이건 하기 싫은 아멘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그거 보이지도 않아. 점 하나만 해. 점 하나만.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 받은 거 내가 뭘 해서 잘해서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설명 아주 귀가 닳도록 드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선물로. 선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늦게 부름받은 자들은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새벽에 일찍 그런 장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쇠부통을 놔요. 새벽같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봉우차가 와가지고 필요한 일은 뭐뭐뭐뭐 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 채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중국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우리 집에 알바 하루 태워 갑니다. 그런데 9시, 10시가 돼도 팔리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발걸음을 돌려요. 힘없는 발걸음을 돌려요. 왜? 일용직, 고용직. 이건 이들의 생활이 그날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도원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뽑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일하라고. 영적으로 놀고 섰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고용되기를 기다리듯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이는 대로 고용했다는 것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품삯에 관계없이 그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는 허탕칠 뻔했는데 세상에 나를 선택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그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다면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저 늦게 부름받은 일꾼들은 품삯을 받는 기대보다는 고용되어 일하는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한 대나리온 두 대나리온 이거 관심 없어요. 그죠? 내가 뽑히지 못했었는데 선택받지 못했었는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고마움 때문에 그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당당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데 뭘 감사해?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따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는 기대와 소망이 최고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열정이 최고조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불신의 영혼을 불러들여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마치 주님이 선택받지 못하여 여기 일하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빙빙 도는데 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밖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빙빙 도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으로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와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오후 6시쯤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저물어 와요. 저물어. 나이 먹는 거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연세가 많습니다만 이성순 권사님도 그렇게 팔팔하셨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하나 또 생겼어. 옛날엔 두 다리로 다녔는데 지금은 세 다리로 다녀. 이렇게 하나 짚고. 아까 인터뷰한 뭐 기뻐쩍하게 큰 분 누구 있잖아요, 장로님. 내가 보면서 나이 먹을수록 이게 꼿꼿해야 되는데 키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약간 기울어졌어. 이래요. 의식 못했죠? 난 그거 보고 우리 나이 먹을수록 꼿꼿해져.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믿음이 꼿꼿해야지. 세월 가고 믿음의 연륜이 쌓였는데 그냥 삐딱해가지고 이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건 장로님 지금 시간만 했습니다. 1부, 2부 시간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저무는 건 비록 뭐 나이가 90, 100대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인생에 저물 때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 자신, 제 인생을 언제 저물 때가 올지. 그래서 그 인생에 저물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함, 여기서 보람, 여기서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각자에게 부여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독일 마을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혀에 혀암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혀를 잘라야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이 자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혀를 곧 잘라야 되는데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에게 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해야 가시는 분이 아니라 위반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추석과 뱅겔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악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더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응한 그런 충성스러운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거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뜻.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에다 말씀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거기에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아무리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정한 뜻을 바꿀 수 있느냐?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은혜를 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평하는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 이건 내 주권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 저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시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야, 복받을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 안 준다고 뭐 차별하느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냐고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부족한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뭐 수원시립합창단에서 써주겠어? 경기도립합창단에서 써주겠어? 수원 명성교회 합창단에서 써주지. 이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아이, 뭐, 이거 뭐, 교회 성가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싶으면 하는 거지, 가지고 뭐, 기분에 따라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니 가. 가.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내 운전 무슨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게 해주니 그저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만 해도 그 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뚫어져라고 하더라고.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르더라니까. 그거는 그냥 작대기만 한 마이크 들고서 이거 가지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와서 성경이 충만하게 그러면 저기다 미친 듯이 그냥 뭐 아멘 하면 하는데 아, 이렇게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왜 아멘 안 하는 겨 이거? 그게 영권인가? 영빨인가? 나한테 욕 안 하겠지 뭐 누구라고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분은 마이크도 작대기만 해요. 요만한 거 잡고 하는 게 이만한 거 성령으로 그냥 성령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나는 나대로 내 받은 은사 가지고도 요만하게 쓰시고 그냥 감사할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써주심에 감사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결실과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일 찾아보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평할 일 찾아보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시각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청각이 건강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지만 여러분의 생각, 시각, 청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평거리만 넘쳐나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세요. 포도원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일을 많이 했음에도 적게 한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며 우리 모두는 부르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부 예배 헌금 위원하는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쯤 지금 이 시간대겠네 지금쯤 제주명성교에 앉아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못 갔네. 어제 비행기표 4시 몇 분 비행기가 끊어서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펑크난 거야. 같이 가기로 했던 멤버 구성한 사람들 중에 우리 권사님 하나가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 깨졌대. 그래도 다행히 선교관이 비는 바람에 우리가 호텔 예약 취소해버리고 그리 가기로 했어. 우리 선교관이 호텔보다 훨씬 좋은데 갔다 온 사람마다 다 호텔에다 대요. 우리 까칠한 권사님도 갔다 오더니 아유 호텔보다 홀라요 홀라요 막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있으면 한 채 더 살까 하는 생각도 있어 지금까지가. 3개월 전부터 예약 끝나니까.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내비둬야지 할랑할랑하고 쉬어 있으면 또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주체자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일도 많이 하면 기쁘고 나를 통해 전도받은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기 조재유 집사님 부부 앉았는데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 아내보고 그랬어요. 여보, 조재우 집사네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 애들은 예배 시간마다 작년 예배 올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까지 그거 인력으로 못할 텐데 어쩌면 애들이 그렇게 신통한지 모르겠다고. 와, 정말 신통방통 꼬부랑통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카를 차고 학생이 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아주 기가 차요. 여러분의 자식들 인력으로 되겠어요 그게? 지난 금요일날도 그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와서 기도회 참석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렇게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